전문가들이 살펴보고 있는 주력 종목도 함께 알아보죠. 오늘은 이나니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 빠르게 순환하고 있는 이 테마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테마라는 것은 그 순간 쓰이지 않더라도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나는 가지 않더라도 또 일주일 조금 지나면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요소수에 대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요소수 대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요소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화학작용을 하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즉 변화하는 그런 어떤 물질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만 있어도 안 되고 기름만 있어도 안 되고 반드시 요소수가 필요한 그런 디젤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젤차들이 우리나라에 한 400만 대가 있는데, 지금 보면 뭐 이제 그 요소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부족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 요소수라는 거는 우리 몸에도 요소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몸에 어떤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신장에서 펌프질을 해주면은 그 물의 기운이 있는 신장에서 걸러주면서 이런 역할을 하듯이, 이 요소수라는 것은 물과 불이 동시에 돌아가야만 내연이 적게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은 KG 케미칼이 움직였는데, 그 이후에 대유라든지 효성 OMB라든지 유니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면서 어떤 상한가의 눌림목 매매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소수라는 부분은 지금 당장 생겨난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멀리 보면은 작년 그저 중국에서 상당히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오면서 그때 보면은 철도가 잠기고 그저 중국 탄광들이 물에 잠기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 요소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잠깐 언급되기는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지금 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이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주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냐면은 이 요소수라는 거는 전략 상품이죠. 그죠? 전쟁 시에 탱크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가격을 많이 다운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400만 대의 디젤차 중에서 200만 대 정도가 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트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요소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확산이 되고 있느냐면은 이 그 물동량을 움직이는 이런 어떤 부분의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방이라든지 한솔로지스틱스라든지 KCT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요소수가 좀 더 확산이 되면은 이런 물류 쪽도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들이 동방 같은 종목도 하단부에서 지금 200일선 하단부에서 바닥에서 뚫고 올라오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들어가서 이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보다는 이 요소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더 대란이 일어나고 그죠? 사재기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테마가 더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항상 그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행기를 만들지만, 나는 항상 할 수 없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낙하산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비행기를 만드는 멋진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